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저희가 쇼츠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상이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싫어 주셨어요. 근데 이 영상 댓글을 보니까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혜연이랑 통화하다가 빨리 안아줄게 했잖아. 안녕하십니까. 왔어? 응. 오빠 나 안아준다면서. 안겨. 보셨죠? 그게 생각이 난 거야. 사실 컨텐츠는 계속 안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 실제로 보여주고 우리가 실제 이런다는 모습 보여줘야겠다. 뭐 댓글 보면 저희의 행복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 많지만 저주를 퍼부시는 분들도 많아서 모든 댓글들이 다 틀렸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말을 굳이 왜 해야 되냐. 우리도 또 다른 하나의 부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맞아. 그런 댓글 달면 별 생각 없어야지 하다가도 아 진짜 그럴까? 오빠 진짜 그럴 거야? 약간 이런 맞아, 얘기를 맞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무심코 던진 돌에 혜연이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어? 내가 너 이야기했는지 어떻게 알았어? 딱 보니까 뭐지? 좀 짬밥 좀 있다. 그 내가 내가 오늘 생각한 주제는 채널에 달린 악플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보란 듯이 뽀뽀를 할 거야. 안 그럴 건데? 이런 느낌? 아 난 안 할래. 나 욕먹을 것 같아. 아 너무 그렇게 욕먹을 정도로 말고 우선은 안 좋은 댓글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거 다 연출임.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그렇고 말고. 오늘 일어났죠? 아 라이브 방송을 하지 그랬어. 기다리고. 이분은 근데 짬밥이 좀 되셔서 인정해주긴 해줘야 돼. 12년 지나봐라 웬수지. 12년은 존중합니다. 그치. 그쵸. 근데 웬수는 안 되게 우리가 노력해야지. 그치. 길게 잡아 딱 2년 본다. 2년 뒤에도 저희가 열심히 유튜브에서 예쁘게 만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우리가 결혼 아니 연애 오래 한지 모르는 아 맞아 맞아 그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우리가 불타오르는 1년차 2년차 이런 줄 아시나 봐. 맞아. 저는 이미 만난 지 5년이 지났어요. 그걸 참고해 주세요. 애 놔봐라 키키. 아 이것도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 왜냐면 애 낳으면은 너무 맞아. 일만 해도 힘든데 육아해야 되니까 몸이 더 지치고 그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맞아. 오늘 애 낳을까? 이거 유튜브 하려고 오바 뒤지게 하네. 아유 맞다 똑같지? 죄송하지만 오바 뒤지게 한 거 아닙니다. 원래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응? 어떻게 해요? 아 어떻게 그러면 그럼 일부러 그냥 새침대기처럼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걸 더 어려워해. 맞아 오바 뒤지게 한 거 아닙니다. 오바 아니거든? 이게 뭐라고 조회수가 63만이요? 조작 아니요? 죄송하지만 100만 넘었습니다. 조작된 거 아니요? 이런 건 좀 슬픈 거. 나도 예전엔 저랬었는데 무엇이 나를 아니 우리를 변하게 만들었을까? 나를 점점점 아니 우리를 이게 난 너무 슬프다. 그래도 이분은 최소한 남탓만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 그치. 우선은 그 문제점을 같이 찾을 준비는 되어 있으신 분 같아서. 근데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맞아. 아 부럽다. 나도 신혼. 입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퇴근해도 쳐다도 안 봄. 어떻게 쳐다도 안 보지? 나는 진짜 오빠 오기만을 오면 불만 기다리거나. 이분들은 아마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 피곤해서? 1년이나 갈라라 키! 키? 1년! 1년 됐거든요? 키? 키? 왜? 너도 구수하게 한번 따라할 수 있어? 아니 지랄 똥 싸네 에이씨 부러운 거 아님? 지랄 똥 싸네 아 이거 진짜 괴롭게 나 왜? 나 진짜 이 댓글 보고 진짜 웃었어. 왜? 빨리 착상됐으면 좋겠다.
재밌게 늘으라니까. 아 이것도 약간 슬픈 건 해내줄게. 나는 저렇게 못 살았지만 내 자식만큼은 저렇게 아름다라. 난 눈물 날 것 같아. 왜 왜? 내 자식만큼은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눈물 나. 왜 그 중간에 사부장처럼 이야기해? 뭔가 울컥했어. 아 근데 나도 되게 슬펐거든 이 댓글 보면서. 근데 이 와중에 자기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 느껴졌던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좀 기분 좋아지시라고 사랑스러운 애틋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읽어드릴게요. 결혼 12년 차인데 짜증나. 결혼 12년 차인데 저희 부부 아직도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지금은 애들이 중간에 껴서 저러지만요. 애들이랑 같이 그러시나 봐. 너무 이쁘겠지. 사랑스러워.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있는 아내 얼굴 보면 이게 도대체 사람인지 선녀님인지. 여기까지. 그건 오빠도 생각 안 하잖아. 어? 난 맨날 혜니 자는 모습 되게 귀여워지잖아. 그래? 난 진짜 혜니 자는 게 제일 귀여운데? 그니까 그건 귀엽고 웃긴 거지 선녀하고 이쁘지. 선녀지 않지? 선녀가 자고 있는 거. 어리숨. 이분은 가족이랑 같이 이런다는 맞아. 게 너무 그 장면이 상상이 됐어. 너무 그 알콩달콩한 집일 것 같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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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럽네요. 여자분이 먼저 달려와 안길 땐 포메가 안길 수 있어. 왜 그래 포메. 진짜 봐 포메. 남자분이 안길 땐 리트리버가 안기듯이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워. 맞아 커다랗긴 해. 사랑스러운 큰 댕댕이 같았어요. 두 분 평생 서로 안아주기 약속. 전 24년 꽉 찼는데 이런 추억들이 있어 평생 손잡고 있게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아이같이 천진하게 사랑하세요. 거기다 예쁜 아이들이 같이 하면 축복이죠. 봐봐 이분은 아이가 있다는 것 자체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까지 있는 걸 오히려 아예 힘들지만 그럼 힘든 일도 있겠지만 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나도 오빠 어머니 아버님 보면 아버님이 어머니 챙겨주실 때 진짜 또 다른 사랑이고 스윗하다고 하더라고. 사람마다 다른 거지. 난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저러고 사는데 메롱 세월 지나면 다 변할 거라는 생각은 노노 맞아 노노라고 적으셨어. 노노 노노 물결 웃음, 노노 약간 되게 우리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 주신 것 같아.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텍스트. 아 이거 진짜 이것도 아까 그것처럼 이 영상의 주제. 저는 결혼 21년 차 아직도 하루도 빠짐없이 먼저 출근하는 남편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주고 들어와서 베란다로 나가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오늘도 건강하게 마트바 직분 잘 감당하는 선하고 좋은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줍니다. 예쁜 신혼부부 참 보기 좋네요. 오랜도록 행복했어.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서 웃는 거야? 와이프랑 만난 지 13년 차 자영업자가 매일 붙어있는데 하루라도 안 보면 아직도 보고 싶어. 우와 부러워. 너무 사랑스럽지. 나도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어. 나는 어떻게 그래? 1초라도 안 보면 보고 싶어. 어 보현이! 오! 어 보현이! 준비한 댓글은 여기까지인데 나 그 얘기 하고 싶어. 어떤 이야기? 사람들이 가끔 막 우리 불륜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 어어. 근데 일상에서 저희가 사이가 얼마나 좋으냐면 저희가 택시를 같이 탔는데 그런 이야기 택시 기사님이나 여러 번 들었잖아. 어. 저희가 신혼 그 부부라는데 계속 불륜이야. 아니 불륜이야 이러면서 부부면 그럴 수가 없어. 계속 부정하시고. 아 그래서 어 진짜요? 저희 작년에 결혼했어요. 신혼부부예요. 이러니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다 알아. 저희는 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서로 노력하고 크게 만나고 뽀뽀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애기 있어요. 소리 들려줘. 응? 발자기 하는 거 들었어? 혜연아 사랑이란 뭘까? 10년이 지났던 널 사랑할게. 10년 뒤에는? 20년
20년 뒤에는? 죽어서도 사랑할게. 죽으면 안 되는데. 오빠 우리 롤러코스터 타자. 이번에는 올라가. 재밌다. 배고파.